지금 보이시는 것은 산딸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사진에서 딸기가 열리니까 산딸기인데, 이 산딸기 나무가 지금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한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쭉 지금 산딸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지금 아직 빨개지진 않았는데, 좀 있으면 이쪽에 또 애초기로 여기 저 주인이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좀덜 익었을 때 찍으려고 지금 찍었습니다. 지금 거의 좀 빨개진 빨개졌죠. 딸기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하나는 지금 색깔이 제법 딸기답게 지금 됐어요. 보시면은 생긴 것도 동글동글하고 지금 딸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딸기와는 다르게 또 산딸기가 또 우리에게 또 좋은 효능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딸기는 튀튀이 가시가 많거든. 가시? 응, 가시 있다. 가시 장가시가 겁나게 있어. 가시 많네. 가시하고 독사를 조심해야 돼. 산딸기 주변에는 독사가 많아. 독사가 있어요, 여기. 유독 독사가 많으니까 가시는랑 독사만 조심하면 맛있는 산딸기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 얘는 또 군락성이 강해가지고. 난 산딸기가 난 자리 근처에는 산딸기 나무가 많이 있어. 조금 전에는 내가 보여드렸어. 여기 응. 옆으로 쭉나 있는 걸 보여드렸지. 그리고 얜또그 과는 장미과라고 그러네. 꽃이 피었을 때 하얀 꽃이 예쁘게 피었었잖아. 지금 다 지고 열매가 나온 거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빨갛게 있거든. 이거서 봐봐. 이게 주황색으로 찍는데. 저기서 더 빨갛게 익어야지 맛있는 산딸기가 돼. 맛있겠다. 먹으면 새콤달콤하니 맛도 있고 좋아.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자양, 강정, 강장 이런 효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항바이러스 효과도 좋고 여성의 불임 이게 복분자하고 비슷해. 생긴 건또 복분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어? 그런 것 같아. 복분자 열매하고 여기 보면 그런 익으면 것또 같아. 복분자 열매하고도 비슷하고 복분자도 여성의 그 불임에 좋거든. 또 시력 감퇴, 귀 울림증, 어지럼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각종 비타민, 구연산, 피토에스트로겐, 베타시토스테롤, 안토시아닌, 칼슘, 단백질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안 가리고 같이 먹어도 좋아. 딱히 그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효능을 가르쳐 주자면 첫째는 성인병 예방을 하고 그러니까 폴리페롤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뇌졸중 각종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항암 효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리페롤 성분이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면역력을 길러줘가지고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눈 건강.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건조증. 특히, 그건 난 먹어야 되겠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녹내장, 백내장,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성분이 있대.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녹내장은 이게 눈에 안압이 높아가지고 실명까지 위험한 게 녹내장이라서, 녹내장은 딱히 이게 백내장 같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복잡하다고 알고 있어. 녹내장은 좀 조심해야 되고, 백내장은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면 괜찮은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조심해야 이 돼. 시력 잃을 작은 수 열매 있거든. 안에 그런 성분이 많다는 게 참, 그렇지. 이거만 또, 잘못하면 되겠네. 노화 방지하고 피부 미용, 비타민C가 풍부해가지고,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세포 노화를 억제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시킨대. 그리고 정력 강화. 뭐 이거? 아까 여자의 불임에 좋았다면,
이건 정력강화. 남성의 정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소변 양과 배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고,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아의 야노증, 성인의 빈뇨증, 요실금 등의 효과가 좋아. 산딸기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자에게 좋고 여자에게 좋고 아주 애기들한테도 좋고, 아가들도 좋고. 비뇨 생식 기능을 향상을 시킨대. 산딸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먹으면 참. 독사 나와. 싫어. 아니 이제 여기 그 그건 집을 해야지. 산딸기가 아니지. 산에 사는 산딸기가 아니잖아. 산에서 키워야지 그러면. 그리고 변비 개선. 이게 또, 변비도 개선. 이 조그마한 딸기 안에 그 식이섬유도 많아가지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개선하는 데 좋고, 칼로리도 낮아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좋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여성의 불임 개선.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어가지고 난소의 배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임에 그 효과적이래. 근데 덜 익었을 때 먹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빨갛게 잘 익었을 때. 한 다음 주 정도면 빨갛게 익겠습니다. 그리고 산딸기를 손질하는 것은 조심히, 이제 땄을 때 손질할 것은 그 물에 30초 이상 담가두면 우리가 섭취해야 될 비타민C가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산딸기는 그냥 슉. 그냥 물에 그냥 그냥 스치기만 하십시오. 그 뭐지? 바다는 물에 살짝 흔들어서 얼른 슉 꺼내야 돼. 이상 산딸기. 산딸기 효능. 산딸기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엄청나다. 산에 가시면 뱀하고 가시만 조심하시고 저기 물로 그냥 생수갈로 살짝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드셔도 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지. 비가 오니까 더 산딸기가 더 싱싱하게 보이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잘 마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